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H 피규어2로 발매가 된 턱시도 가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5년 4월 25일, 가격은 5,000엔입니다. 망토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마스크와 모자 없는 머리 이 파츠를 조합하여 치바마모루의 모습도 재현 가능합니다. 지팡이와 별하늘 오르골, 또 장미, 이렇게 옵션 파츠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설명 보도록 하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환상의 실버 크리스탈을 둘러싼 세일러문으로 변신하는 츠키노 우사기와 이 태양계 행성의 세일러 전사의 싸움을 그린 판타지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인물 턱시도 가면 설명 보도록 하죠. 본명은 치바 마모루입니다. 턱시도 가면으로 변신하는 츠키노 우사기의 연인이죠. 세일러 전사들을 돕고 이 기구한 운명의 우사기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소개는 요정도로 마쳐보겠고요. 그럼 제품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일러문 시리즈 제품하고 뭐 동일합니다. 네, 역시나 제품 모습으로 이미지 보정을 해갖고 연출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품 소체는 살짝 보이는 형태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 형태에 맞춘 빨간색과 검은색 위주로 되어 있는 패키지 디자인 형태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제품 사이즈, 이 박스의 두께가 좀 많이 두껍습니다. 기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턱시도 가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두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 뒷면에는 이제 각종 제품의 모습들, 기믹들 연출이 가능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내용물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망토 때문에 망토를 이제 별도로 구성하면서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제품 자체는 뭐 구성은 많이 비슷합니다. 소체와 교체용 얼굴, 그리고 교체용 손 파츠와 기타 옵션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망토는 이제 별개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베이스 관련 파츠들이 또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되는 이제 베이스 파츠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화면상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뭐 구성 자체는 뭐 특이할 것 없는, 네, 뭐 평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의 모습,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외형 자체는, 네, 극중에서 나왔었던 이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는, 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변장이 아닌 변장이기 때문에 턱시도와 이제 마스크 가면 쓰고 있는 형태, 그리고 특유의 모자와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극중에 나왔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조차 보이지 않는, 정말 완전히 가려지는 이러한 형태를 또 해주고 있고요.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 턱시도와 이 큼지막한 망토 조합이 특징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망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볼륨이 큼지막합니다. 네, 뒷모습을 보더라도, 네, 상당히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더욱이 망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통 가운데 부분의 하나와 좌우 사이드에, 네, 두 개, 총 세 개의 큼지막한, 네,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네, 망토 스타일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사이즈가 상당히 큰 만큼 무게도 의외로 좀 많이 나갑니다. 제품 무게보다 비교했을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 솔직히 말하자면 체감상은 망토가 더 무겁다고 느껴질 정도로, 네,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직립을 했을 경우에 망토가 지지대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자립이 힘들,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상당한 무게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포인트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제품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말끔하게는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도색 미스나 이러한 포인트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색깔이 검은색과 흰색, 네, 턱시도 의상, 네, 이러한 조합 특성상 생각보다 도색 미스가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긁혀나가거나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네, 색깔이 뭐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러한 포인트는 많이 눈에 띄지 않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테일 같은 경우에도, 네, 의상의 이러한 단추 부분이나, 네, 흰색이라서 지금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안쪽에 셔츠 부분에 이러한 디테일 표현, 그리고 아까도 언급은 했었지만, 네, 눈이 완전히 가려지는 이런 마스크, 이 가면 부분과 이러한 모자의 조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색 미스 포인트도 많이 보이지가 않고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체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불만 없이 상당히 깔끔한 퀄리티를 자랑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러모로 재현도가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품질조차도 뭐 딱히 따질 만한 포인트가 없어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특유의 이 훤칠한 신장 이런 프로포션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성 옵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품으로서는 일단 거의 공통 규격이나 다름없죠. 교체형 손들과 얼굴이 있는데요. 손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흰색 장갑을 끼고 있는 이 주먹 쥔 손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에도 다양한 손 파츠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독특한 느낌이 드는 편손 계통의 손 파츠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특유의 액션 포즈나 이런 것들을 재현할 때 써먹을 수 있는 편손 계통의 손이 좌우 한 세트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 모양만 보면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딱 이 손을 봤을 때 연상되는 손이라고 한다면 역시 뭔가를 날렸을 때의 그 던지고 난 뒤에 이러한 손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손 좌우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손 같은 경우에 이제 무언가를 잡고 있는 손이죠. 딱 봐도 손 아운 가운데에 뭔가가 비어있는 형태로 해서 무언가를 잡고 있을 이러한 특유의 손 동작 역시 좌우 한 세트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액션용 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활짝 펴있는 이러한 편손도 좌우 동일하게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봤었던 손과 거의 유사하죠. 아까는 이제 검지가 펴져 있는 손이었고 아까는 이 손은 이제 완전히 잡고 있는 특유의 무언가를 잡고 있는 형태의 손 파츠 좌우 동일하게 한 세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체할 수 있는 좌우 손만 하더라도 총 10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이 옵션 손 파츠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얼굴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마스크로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얼굴 파츠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체할 수 있는 헤드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모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점과 이 마스크에 눈이 뚫려 있어서 눈이 보인다라는 점 뭐 요 정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모자 같은 경우에는 탈착식으로 만들 법도 한데 왜 헤드 자체를 따로 넣어줬을까? 그냥 안면부에 이 뚫려있는 안경 부분만 따로 만들어서 교체하는 방식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예 헤드를 따로 넣어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모자를 고정하는 방식이 모자에다가 뭐 핀이나 이런 고정 조인트를 만들어서 얹는 방식이 아니라 머리 자체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모자가 없는 턱시도 가면의 모습을 연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헤드 자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갑니다만 네, 아무리 봐도 좀 깬다면 깰 수밖에 없는 비밀 아닌 비밀 같은 이러한 머리 파츠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머리 덮이는 부분과 이 안 덮였을 때 이러한 머리 연출 이러한 조형미까지 완벽하게 살리는 게 당시로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구성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러한 이제 교체형 얼굴 헤드 파츠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면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모루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턱시도 가면으로서가 아닌 이러한 것을 연출할 수 있는 이제 맨 얼굴 또한 교체용 옵션 파츠로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모자를 쓰고 있어도 맨 얼굴을 드러낸다거나 아예 모자 없는 턱시도 가면과 이제 이 마모루의 모습을 연출한다던가 뭐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옵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굴 표정이 상당히 엄근진한 이러한 얼굴 표정 옵션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얼굴 표정으로서 딱 눈을 감고 있는 이러한 얼굴 표정까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턱시도 가면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스틱 상당히 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야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거의 뭐 연질에 가까운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이게 살짝 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길이는 실제 지팡이 느낌에 맞는 스틱 느낌이 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 중에 이제 전용 손 파츠들을 활용해서 잡고 여러 가지 액션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턱시도 가면 하면 요것을 빼놓을 수 없죠. 항상 등장 전에 나오는 대표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장미꽃. 퀄리티가 솔직히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에
이 장미 특유의 잎이 이제 막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 이 특유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하려는 것이 보여지는 이러한 조형미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잘 표현을 한 이러한 장미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는 옵션 파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작은 사이즈로 구현이 되어 있는 오르골 역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이는 포인트까지 구현하기엔 크기가 너무 작았다고 생각이 되었는지 실제 장면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전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르골 파츠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정말 작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도 뭐 비슷한 언급들을 많이 하지만 옵션 사이즈가 상당히 작은 관계로 분실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파츠는 관리하실 때 좀 주의를 가지셔야 될 것 같은 사이즈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베이스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다 제품마다 하나씩 들어있는 전용 베이스가 있었는데요. 다른 세일러문 시리즈 다른 캐릭터들과 다르게 베이스 형태가 좀 다릅니다. 기존에 하트 문양으로 되어 있었던 클리어 베이스였던 이 기존 세일러문 이 내행성 멤버들과 다르게 턱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독자적인 또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독자적이라고 했지만 다른 제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많이 보시던 베이스 형태이긴 합니다만 기존 세일러문들과는 다른 베이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 방식은 뭐 네, 기둥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기존 제품들과 동일한 홈스테이지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망토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세일러문 시리즈는 이제 집게형 집게형으로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방식이었는데 턱시도 가면 같은 경우에는 큰 망토를 두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싶었는데 망토 안쪽에 이러한 별도의 조인트가 존재를 하고 이 조인트에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토 같은 경우에는 탈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분리를 하고 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에 잡는 형태로도 연출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베이스에서 이제 이걸 연결했을 경우에 이렇게 망토를 분리하면은 이 등에 큰 구멍이 남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이 막의 부분도 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 자체는 기믹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베이스를 사용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동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소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었던 다른 SH 피규어 아트 제품들과 뭐 거의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가동 다 될 수 있는 관절들을 가지고 있죠.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기본적으로 다 가동되는 포인트들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움직일 수가 있는 기본적인 구성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고요. 의상에 따른 이제 제약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약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망토를 메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절 자체에 영향을 주는 형태는 아니라서 등에 조인트를 고정이 하는 방식이고요. 망토는 어깨 위만 이렇게 덮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뭐 관절 가동은 역시 뭐 기본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90도 이상 올라가는 이러한 관절 가동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제품들 세일러문 시리즈나 뭐 기타 다른 제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깨나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움직였을 경우에 맞닿는 부분에 의해서 좀 가동이 제약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해당 관절을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움직여주시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고관절도 동일하게 그냥 움직이는 것과 고관절이 따로 더 내려가서 움직이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활용하시면은 뭐 웬만한 액션 동작 재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준수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턱시도 가면 SH 피규어츠 제품 살펴봤습니다. 일단 솔직히 제품 자체는 뭐 많이 평이합니다. 다만 머리와 이 모자 고정 방식이 좀 의외라면 의외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별도 헤드 파츠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연출에 따라서는 헤드를 교체해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왜 방식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긴 하네요. 특히나 이 모자를 딱 뺐을 때 그 충격 아닌 충격이란 나름 쇼킹했습니다. 일단 망토가 상당히 크고 가동 조인트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액션들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는 점 또한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기타 다른 세일러문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손 파츠와 이 얼굴 표정 파츠들이 있기 때문에 극중 나왔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충분히 재현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